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하달.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110일 2022년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시었습니다. 주체조선의 절대적 힘, 군사적 강세, 힘있게 과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주최 110일 2022년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3월 23일 새로 개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시고 24일 시험 발사 현장을 찾으시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 정세와 날로 가중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의 근원, 핵전쟁 위협을 동반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의 불가피성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혁명의 전망적인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주체적인 국방발전 전략과 지속적인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중대한 국방력 강화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 영도해 오시면서 특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을 최중대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와 방향을 주시며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를 주체적 힘의 응결체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타격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 억제수단으로 완성시켜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자위적 국방 전략 사상을 피클한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그의 직접적인 용도를 받아온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은 창조적 지혜와 불굴의 정신력으로 연구 및 개발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여 짧은 기간 내에 세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3월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준비 상태를 직접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후 발사 진지회로 진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진지에 나가시어 발사 준비의 마지막 공정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시면서 공화국 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할 사변적 순간을 안아오기 위하여 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들과 미사일 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시험 발사 준비 끝! 드디어 역사적 사변의 시각이 도래했습니다. 거대한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앞둔 시험 발사장은 주체 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 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끌어번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발사종합지휘소를 차지하시자 발사진지와 시험관측기술 초서들 관련 시험연구소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경보가 울렸습니다. 눈부신 화강의 지면을 불덩이같이 달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신념과 강용한 기상이 빚긴 조선의 화성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을 싣고 힘있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중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건설 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이 장비하고 운영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는 반공화국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유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처리하는 전 세계에 우리 전략무력의 위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이는 우리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주체적 힘으로 성장하고 개척되어 온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이 기적적인 또 한 번의 승리는 온갖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안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당의 자유적 국방 건설 노선과 핵무력 건설 노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받들어준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감높은 승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안전과 미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하시면서 비할 바 없이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으로 된다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이것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 수호를 위해 우리 조국과 후대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우리 당이 내린 결심이며 우리 인민 스스로의 순관 선택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간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이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은 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전략무기 시험 발사 성공의 기쁨이 발사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데 공헌한 붉은기 중대 전투원들과 주요 국방과학일꾼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절대적 힘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시각, 화선에서 원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과 믿음의 최절정에 올라선 전체 국방과학 전사들은 앞으로도 우리 국가를 위하여,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의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무적의 핵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과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쟁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 무적의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위대한 조선노동당과 위대한 조선인민이 억세게 틀어준 이 강유력한 정의의 핵보검은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군사적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 것입니다.